안녕하세요. 저는 선명요구에서 KGC 2304 들어오게 된 정호영입니다. 혹시 호영 선수는 V리그에서 가장 좋아하거나 닮고 싶은 선수가 있다는 건가요? 팀에서 송이 언니 되게 레프트면 센터 경험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진짜로요? 리얼이야 이거? 자,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헐. 안녕하세요. 한국어를 이제 네이버 준비를 봤는데 이제 우선은 1라운드 1승을 해서 너무 축하하고 또 이제 우리 팀에 오면 된 거를 환영하고 너가 와서 그냥 다들 좋아할 것 같아. 다들 좋아하고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제 최장 끝나고 팀에 다시 감사합니다. 호영 선수도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한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할 텐데 이거 우리 인칭이에요. 네? 자, 네? 아, 우리 인칭이라. 아, 저희 인스타 마팔 했어요. 아, 진짜? 작년부터 알고 있었다고. 저는 이제 호영이랑 점이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저도 뭐 레프트 센터 라이트를 다 할 수 있고 호영이는 또 지금 레프트 센터 라이트 다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니까 세 포지션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월드 플레이어가 됐으면 좋겠고 몸이 좀 많이 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몸 관리를 프로용으로 잘 할 수 있으니까 본인도 몸 관리를 좀 잘 신경을 써서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근데 사실 딱 지명이 됐을 때 생각이란 게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얀색이어가지고 내가 땅을 걷는지 물을 걷는지 하늘을 걷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딱 뽑는 순간 약간 이런 느낌. 그 순간이 지나고 나서 떠오른 사람? 엄마, 아빠? 엄마, 아빠랑 그 전날에도 통화를 했는데 어차피 너 1등은 안 될 거니까 그냥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그렇겠지 했는데 딱 뽑혀가지고 엥? 진짠가?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 호영 선수한테 메시지가 하나 왔네요. 지금까지 네가 노력했던 거 좋은 성과로 나와서 엄마가 너무 기분 좋고 새로운 그 첫 사회생활에 들어가니까 잠깐만 좀 노력하고 이겨내기를 바래. 그리고 팀의 볼펜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자. 우리 호영이 잘했고 화이팅. 노력했다. 웃으면 안 되는 건데. 아 그래요? 울어야 되는 건가? 엄마가 우는 것 같은데? 그 전날부터 엄마가 떨려서 잠이 안 온다고 그랬는데 이걸 준비하려고 그랬나 봐요. 준비된 인싸예요. 감성이 많아가지고 전 감성이 없거든요. 슬픈 영화 봐도 잘 안 울어요. 미안해 엄마. 감동은 조금 있었어. 영화 표현지 한번 써볼까요? 엄마 아빠 이렇게 긴 딸을 태어나게 해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 내가 빡세게 돈 벌어서 효도 시켜줄게. 카페도 차려주고 엄마는 커피만 만들어 돈은 내가 낼게.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기다려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 프로 가서 기대하신 멋진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예. Yeah.